쓰면 돼요. 도형은 요 정도. 이게 답니다. 필요한 거는 뒤에 거요. 큰 파이 부분. 우리가 큰 파이 부분도 깎아야 되니까. 요것만 살려놓으시면 남은 다 지우세요. 다 필요 없어요. 아니면 뭐 그냥 다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소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살, 이게 다 나와 있으면, 표시가 되어 있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우는 게 좋고. 그럼 여기가 이제 원점 위치잖아요. 전체 보이는 이 부분. 여기가 원점 위치예요. 이 부분. 얘를 기준으로 이, 요 점을 현재 보이는 이 원점 위치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옮기는 방법은 이동에 평행이동 하시면 됩니다. 이동의 평행이동은 어디 있냐면 뭐 풀다운 메뉴에도 있고요. 평행이동 아니면은 여기 아이콘 명령 있죠? 이동이 평행이동이라고 눌러주시고 그 다음 도형을 싹 잡아주시고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동이죠? 이동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점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플러스 2 누르시면 되겠죠? 두점 우선 기준점은 여기 끝점 찍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점은요, 여기 좌표를 0,0 넣어주시면 돼요. 0,0. 요 점 찍자마자 여기다 0,0 입력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떠요. 창이.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동이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셨으면은요, 얘는, 지금 당장 필요 없잖아요, 이거. 반대쪽 면. 그니까 반대쪽 도형. 얘는 숨길 거예요. 숨기는 거 어떻게 숨기냐면, 얘를 싹 잡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 화면에 가시게 되면, 블랭크라고 있어요, 블랭크. 이 블랭크 눌러주시면 이게 숨겨져요. 화면에 블랭크. 이게 숨기는 기능이에요, 숨기는 기능. 잠시 화면에 안 보이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불러오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면에 언블랭크 누르시면은 나타나요. 그 상태 얘를 드래그 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예. 이거 배웠어요? 아니요. 이것도 화면 숨겨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동별 눌러보시면 이렇게 알맞게 나오죠 화면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틀려 작업 방식이 개인 취향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식이 꼭 정답은 아니고. 또 다르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얘를 NC 프로그램 짜듯이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NC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짜냐면 이 방식은 아마 그 담당 선생님이 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가공을 할 때 단면을 안 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단면 치게끔 배웠잖아요. 이렇게 단면 치는 건 생략할 거예요. 이건 생략할 거고 그냥 외경 깎듯이 이렇게 쭉 진행할 겁니다. 쭉 진행을 할 거고 그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X0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형상이 발생하냐면 여기 이렇게 찌꺼기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찌꺼기 남죠? 이 찌꺼기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더 내려갈 거예요. 얼마큼 더 내려가냐면 마이너스 2 정도 더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전거리 얼마 띄워요? 안전거리가 한 2mm만큼 띄우잖아요 뒤로. 그래서 안전거리 2mm만큼을 띄울 거예요. 2mm.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깎는 개념이잖아요. 깎는 개념이니까 최대한 많이 깎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도면을 보게 되면 대략 여기까지 깎을 수 있겠네 쭉.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깎는다 치고 치수를 대략 뽑아보면은 대충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한 50mm만큼 깎는다 치게 50mm만큼 선을 연장해주는 걸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을 수정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라인 명령 아시죠? 두점선 그리기 두점선 그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찍어요. 원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커맨드 창이 떠요. Y는 마이너스 2 엔터 한번 치시면은 2mm만큼 내려갈 거고요.
내려갔죠? 연속선. 연속선 지금 바로 이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뭐 이거 놓쳤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끝점 또 찍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오른쪽이면 X는. X는 2가 되겠네. X는 2. 이렇게 해서 보조선 두 개를 그려줍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mm, 2mm가 되는 거죠. 아, 2mm로 하면 안 되겠구나. 1mm로 해야 돼, 1mm. 다시 할게요. 왜냐면은, 한쪽으로 1mm가 가야지 X-2가 되죠. 양쪽으로 계산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번 연속선으로 할게요. 연속선 눌러주고, 원점 찍고, 우선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치수기입이 아니죠?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선 늘려야겠죠? 요선. 요선도 우리가 그냥 암산하시게 되면 50mm만큼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12mm였잖아요, 지금. 그러면 38mm만큼 더 늘리시면 되겠네요. 38mm. 얘도 마찬가지 직선 명령 눌러주시고, 여기 거리값이 계산 있잖아요.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거리값 38 넣어주고, 그다음 각도는 180도죠? 그 다음 요 점을 찍게 되면은 선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여기다 거리값 각도 넣어주시면 돼요. 38에 그 다음 180도 그 다음 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몇 미리 올라가야 되냐면 자 소재 직경을 따져봐야 돼. 24파이자 그럼 얘는 소재를 25짜리 쓰시면 돼. 25 파이 25짜리 그러면 25보다 크게 여유값 플러스에서 한 29 정도 29 정도 올라가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29면은 여기 기준으로 해서 29면은 2.5mm만큼 더 올리시면 되겠네요. 위로. 그래서 여기 거리값 2.5에 각도는 90도로 해서 그려주세요. 여기 2.5에 90도 그래서 선을 찍어주시면 점을 찍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또 선이 생기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깎고자 하는 도형을 다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바로 여기 속성이 가셔가지고 선방 가공 경례 황사 가공 가셔가지고 요거는 요거 날짜를 하시면 돼요. 이름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 잡히면 되겠고 여기 싹 잡아주시면 되겠고 확인. 그 다음에 외계 황사 요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안에 누운 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구 번호, 옵셋 번호, 스테이션 번호, 그 다음에 이소속도 이거 여러분들 이미대로 주세요. 저는 참고로 Z축 이소속도를 안 써요. 이거 필요 없어요. Z축 이소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측 회전수는 200 정도 주시면 되겠고 최대 회전수는 2000 절삭력 키시고 1번 0.2에 얘는 안쓰고 200에 2000 절삭력 키시고 그 다음에 형상조건 얘는 손댈 거 없어요. 그죠? 손댈 거 없고 진입량 있잖아요. 요건 필요 없어요. 이제 진입량 취소하시고 우리는 진입량 대신에 선을 그렸기 때문에 요건 필요 없습니다. 진입량 종량도 필요 없고 가공각도 됐고 컴퓨터 됐고 우측보정 됐고 모서리 전체 안암으로 하시고 안암으로 넘어가시는데 요거는 그 다음 진입 뽑기도 안 써요. 사실 우리는 진입 뽑기를 진입은 쓰지 마세요. 이거 진입 필요가 없어졌어요. 얘는 진입 뽑기에 진입은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에 복귀만 진입은 됐고 복귀만 이렇게 45도로 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다 돼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출패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진입은 요선 때문에 필요 없어진 거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고 그다음 복귀는 끝나거나 45도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가공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 설정하는 거 배웠죠? 재료 설정하는 거 들어가셔가지고, 속성에 가셔가지고, 직경은 25파이. 길이는? 길이는 얼마로 해야 돼요? 길이는 75 정도 하시면 되겠네? 75. 그러면 소재가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 재생성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D 작업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깎이는 걸 2D 작업 하시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가공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거지. 여기까지 마무리 주시고 그래서 이 캠의 장점은요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NC 데이터 뽑으시면 끝나는 거죠. NC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CNC 선반이나 머리센터 캠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캠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NC 데이터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캠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이 마지막 NC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NC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시뮬레이터에다 집어넣어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하고요. 정사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정사까지 바로 이어서 합니다. 요거는 내일 혹시 시험 끝나고 여유되면 한번 더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정사 공부까지도 진행을 하고 마무리 짓게요. 정삭도 똑같아요. 정삭도 진입 복귀에 진입은 필요 없고 복귀만 하시면 되겠고 정삭까지 이제 뽑아주시면 끝난 거지. 다시 NC 데이터 뽑아주고 여기까지 마무리 지시고요. NC1 비상정지 해제, 머신 내일 눌러주시고 기계 원점 복귀. 그 다음에 2D 뷰. 자, 공구는 1번, 3번 세팅하면 되겠죠? 1번 하나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2번을 3번 세팅해주시고. 다 됐고, 그 다음에 소재. 소재는 25에 75로 세팅해주시고. 나 앞으로 좀 빼줘야겠죠? 들이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 공구 세팅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잘못 들어갔네. 1번 공구 세팅. 얘를 이제 세팅해 주시고, X는 25.툴 매저 매저. Z는 0. 툴 매저 매저. 그 다음 3번 공구 세팅. 3번 공구는 어차피 세팅 값을 따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C 프로그램 불러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거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 수기를 짰던 게 지금 굳이 수기를 짤 필요가 없다는 게 이게 이제 캠의 장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은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기계상에서 집어넣으면 기계도 똑같이 깎이겠죠. 그래서 캠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캠을 할 줄 모르시면은 그냥 계속 이걸 짜셔야 돼.
향후에도 이거 짜는 게 이게 쉽진 않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좋게 편리하게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 캠 모르시면 진짜 바보 됩니다. 왜 안 돼 잘? 예? 잘 안 돼? 근데 이번 거에 더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이게 NC도 그렇고 수기 프로그램을 거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